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아주 귀여운 부엉이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엉이를 어떻게 찾아서 관찰했고, 어떻게 또 사진을 찍었으며, 또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기록을 남기는지 여러분과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엉이는 이름이 버로잉 아울이라고 해요. 버로가 굴이란 뜻이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아마 굴을 판다는 뜻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제가 부엉이를 자연 상태에서 보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부엉이가 그 수가 적은 것은 아닌데 이 부엉이가 밤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저희들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참 보고는 싶었는데 기회를 못 봤다가 좋은 종류를 제가 하나 알게 됐습니다. 이 굴부엉이라는 종류인데 이 굴부엉이는 다른 종류에 비해서 낮에 사냥할 확률도 좀 높고요. 무엇보다 이 부엉이는 그 낮에도 나와서 집을 지키고 살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굴부렁이라고 하는데 그 자기가 집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주로 이런 다람쥐 옆에 보면 이 사진에 다람쥐가 하나 있는데 이런 다람쥐가 그 굴을 파놓으면 뺏어서 이 굴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재미있는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또 뺏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 굴 입구에 서서 계속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부엉이와 달리 낮에도 관찰이 용이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엉이 그렇지만 이 부엉이도 한참 찾아냈는데 얘가 처음으로 만난 장면이었고요. 그래서 찍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찍었는데 사실 멀리 있어서 그 멀리 다가갈 순 없어요. 이게 보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둘레로 멀리 이제 담장이 있어서 뭐 가까이 못 가고요. 멀리서 찍은 첫 번째 사진입니다. 기분이 아주 좋았고요. 좀 슬픈 얘기도 하나 드리면 이 굴봉이가 낮에 나와서 집을 지키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 자리를 잘 떠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른 동물들의 먹잇감이 되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그 애완동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저도 애완동물 좋아하고 뭐 강아지 좋아하고 고양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애완동물들이 이 굴봉이를 해쳐서 많이 수가 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 굴봉이가 뭐 보호 종류까지는 안 가도 그래도 그 근처까지 간 종류라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사진에 있는 이 부엉이는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에서도 강아지 공원이 있는데 가장 큰 강아지 공원 옆에 있는 해변가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혼자서. 그래서 참 개들이 어떻게 괴롭힐 것 같은데 참 안됐기도 하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지 마음이 가네요. 예, 제가 최근에 그 방문해서 사진 찍고 그림 그리게 된그 부엉이의 그런 사는 곳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방금 전에 그 부엉이가 있는 굴이 있고요. 이 해변가에 오늘 제가 방문한 날이 굉장히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었는데 보시는 것 같이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요. 이 부엉이가 참그 언덕진 구릉에 굴을 이제 얻어서 살고 있는데 참 멋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있는 그 많이긴 하지만 쭉 가면은 이제 멀리 보이는 게 샌프란시스코고요. 지나면 이게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그 바다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멋진 장소에 살면서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그래서 접근이 뭐 아무래도 야생동물이니까 접근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에서 제가 망원렌즈로 사진을 찍어야 했고요.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부엉이가 그잘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다른 날 찍은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엉이가 어떻게 하고 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낮에 바깥에 굴에 이제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자기 굴에 누가 침입하는 자가 없나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중간에 졸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가 소리가 지나가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귀여운 모습이고요. 같은 장소에 몇달 후에 다시 들러봤고요. 다시 가봤더니 여전히 굴봉이의 습성대로 굴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 잘 살아있는 것이 또 다행이고요. 옆에 있는 풀도 많이 자라서 이제 굴부엉이를 이렇게 시각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적으로부터 보호받기 조금은 더 좋은 환경이 된것 같고요. 주변에 있는 그 풀들이 신기하게 뭐 배추 같아서 신기하다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하지만 제가 사진 아주 보시다시피 작습니다. 부엉이가. 멀리서 찍어서 그런데
아무래도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하니까 제가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어서 멀리서 찍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을 이렇게 확대한 사진이고요. 이제 이 사진이 드디어 준비가 됐습니다. 그림을 그릴 준비가 다 됐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림 그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제가 어떻게 그렸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예, 그 과정들을 간단히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사진 찍고 그림 그리는 과정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능하시면 구독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